저는 유튜버 피키마마입니다. 여러분, 까치라는 장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강서구 등촌 3동 원단 근린공원에서 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서 벼룩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분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장난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 쓰는 장난감도 많고 이런 장난감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와서 같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시지 않는 제품들, 재활용 용품들 이런 것들 많은 것들 가져 나오셔서 같이 이제 상품도 판매하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판매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이렇게 기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이 벼룩시장. 여러분들이 한번 이곳에 나오셔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면서 약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너무 예쁘네요. 이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딱 자연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까치 나는 장터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죠,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요? 요즘에 잘 팔리나요? 예. 잘 팔려요? 예. 어떤 물건들이 잘 팔려요? 만물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네. 만물은 뭐 신발, 뭐 보시다시피 쭉 보면은 만물입니다, 그야말로. 너무 버라이어티 메테리얼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뭐 CD. 옛날 꼴통품, 네. 떡국이 시계, 네. 저기 무쇠솥, 독일제 밤낭. 와. 독일 그 게라지 세일하고 똑같아요, 미국. 그러네요. 사 어때? 재밌어? 너네도 나왔구나. 산책 나왔어. 아니요. 이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이거 새 거 같은데? 새 건데? 이게 탁 치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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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 나는 장터에 저도 참여를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우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창에서 강서 까치 나눔 장터를 치시면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해당 날짜에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전날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그렇게 해서도 접수가 되고, 두 번째 방법은 현장에 오시면 당일날 다 접수가 가능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본부에 오셔서 번호표 접수하시고, 예, 자리는 특별히 이제 원하시는 쪽으로 나가셔서 자리 잡고 판매를 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딸하고 같이 와서 돗자리 들고선 그냥 여기 와서 접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제 접수도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오셔서 그냥 여기서 현장에서 그냥 접수하셔도 언제든지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집에서 자기들이 이제 쓰던 물건이 남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판매하시면 그 금액의 10분의 1을 저희 이제 강서구 기부금 모금 함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0분의 1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은 강서구의 불우한 이웃들이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전달하고자 기부금이 모아지도록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현금으로도 내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네가 이제 쓰는 물건 중에 잘 깨끗이 해오셔서 저희한테 또 기부금으로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 좋은 취지에서 하는 그런 곳이라서 저도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릇푸릇한 이 자연. 여러분들 예전 집주인이
좀만 더 날씨가 맑았다면 엄청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그래도 날씨가 조금 개어서 다행이에요. 아까 비가 엄청 왔거든요. 와, 본격적으로 엄청 많은 물건들이 있네요. 그릇과 신발 그리고 옷들이 있네요. 아,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곳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예쁘다. 다양한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발들. 네, 오늘 까치 나눔 장터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이 벼룩시장에 나온 제품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구매를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원단 근린공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곳에 오셔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겸 이렇게 막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직접 오셔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벼룩시장에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 끝상.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까치 나눔 장터로 많이 오세요. 여러분 까치 나눔 장터로 오세요.